경북 칠곡군이 11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국내 유일의 호국축제인 제7회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을 개최했습니다. 칠곡 평화로 흐르다라는 주제로 11일에서 13일까지 열린 이번 축제는 칠곡군과 육군 제2작전사령부가 민군 통합행사를 치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칠곡군의 관계자는 올해 축제는 역대 최대 관람객인 3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전시체험 콘텐츠가 많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다양하게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청명한 가을 날씨도 관람객 유치에 한몫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인 평화야 놀러와는 옛 추억을 담은 롤러장을 현대적인 무드로 해석한 공간으로 롤러스케이트장, DJ박스, 포토존, 오락실, 푸드존으로 구성했습니다. 또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생생하게 그리는 실경 뮤지컬 55일을 통해 실제 경치를 활용한 뮤지컬의 매력과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성기 칠곡군수는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 알찬 내용으로 축제를 준비했으며 성황리에 폐막을 하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명예보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